오이를 소금으로 세척해 주세요. 세척이 된 오이는 꼭지를 잘라내고 듬성듬성 껍질을 벗겨줍니다. 비닐백에 담고 오이가 갈라질 때까지 두드려주세요. 이렇게 잘라진 면이 불규칙하면 양념이 잘 묻고 오이의 시원한 물이 잘 배어나옵니다. 두드린 오이를 3-4cm 먹기 좋은 길이로 자르고 손으로 떼어내주세요. 설탕 3스푼에 다진 마늘 1스푼, 간장 1스푼으로 향을 내고 소금 반스푼으로 간을 더합니다. 설탕만큼의 식초를 붓고 참깨 2스푼을 갈아주세요. 참깨는 고소한 맛을 내주고 양념물, 오이물에 점도를 잡아줍니다. 양념이 오이에 착 달라붙게도 해주고요. 조물조물 잘 섞어주세요. 덮어서 냉장고에 30분 정도 시원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새콤 달콤하고 상큼하고 고소한 오이탕탕이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